뉴스 뒷면에 숨어 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가 알고 심리.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연애 이야기 준비해 주셨어요? 네, 연애 이야기입니다. <laughs> 네,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보면 연애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방영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역설적으로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 지금 20만 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연애 경험도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 연애와 혼인의 분리. <laughs> 네. 예, 예. 미혼남녀의 연애 경험 조사를 보면 연애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연애는 하지도 않으면서 네. 연애 프로그램만 보냐고 자.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laughs> 있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대로 연애 프로그램이 다양한 컨셉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데이트입니다. 러브 혹은 데이트, 그 연예가 아니고요. 엔터테인먼트가 연애 프로그램 다양한 컨셉트로 나오고 있는데 헤어진 연인이나 남매가 함께 나오기도 하고 이른바 돌싱이라 그러죠. 그 얼마 전엔 또 점술가들이 연애하는 프로그램도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프로그램 보세요? 저는 솔직히 <laughs> 전연애 프로그램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네. 사랑의 스튜디오 보고 잘한 세대입니다. <laughs> 아, 그럼 여기서 감이 확 떨어지는데 아, 요즘 거 요즘 거 네. 요즘 거뭘 어, 보세요? 요즘에 뭐 특별히 딱 정해져 보는 프로그램은 없는데요. 근데 네. 포맷이나 컨셉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등장 인물 이외에도 주목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 뭔가요? 어 예전에는 그냥 맞선 방식이었거든요. 음. 사랑의 스튜디오가. <laughs> 네. 근데 최근 최근에 연애 프로그램은 중간에 연예인이나 예. 아니면 전문가들이 패널로 등장해서 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그런 걸볼때나 혼자 몰래 마치 관음증인 것처럼 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패널이 등장해서 어, 설명을 해주니까 상황을 네네. 예. 나처럼 이런 거 궁금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아.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수 할수 있습니다 네. 아, 해설자가 네네. 자 옛날에는 그냥 맞선 단순 <laughs> 네. 무식한 거네요 옛날에는 <laughs>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다양하게 달라지고 해설도 해주고 제3의 인물이 또 끼어들고 맞습니다. 막 복잡해지는 거는 네. 아마 재미를 올리는 그런 수단인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렇다면 연애 프로그램 보는 재미 그런 걸 보는 심리는 뭔가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요 어, 인간의 특징이 내가 할 때랑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걸볼때 우리 뇌가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 동일화가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남들의 행동이 맞습니다. 제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행위라면 네. 예, 예. 그러니까 뇌만 비슷한 게 아니고요. 분비되는 호르몬도 비슷하고요. 생리적 아, 반응이 다 비슷하고 그걸 보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어 보면서 내가 직접 연애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본다고 할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책으로 배운다 뭐 이런 것처럼 <laughs> 직접 연애를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건데 예. 왜냐하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음...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애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음... 중요한 순간마다 아. 나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위험 부담은 없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좀뭐 기성 세대라면 기성 세대와 달리 지금 이공삼공 세대가 연애 프로그램 보는 심리는 뭔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기성 세대하고? 기성 세대는 그냥 연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쉽게 연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일단 연애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음, 시간이... 시간이든 돈이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2030 세대한테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 팍팍하다. 네네. 현실이 팍팍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연애 대신에 연애 프로그램 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젊은 세대가 뭐 연애 프로그램은 보면서도 연애를 왜안 하는지 그 심리도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뭐 돈이라든지 시간 투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예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하는 게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다 보면 아예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안 들게 되는 건가요 어느 쪽이 더 가깝나요 그게 최근에 제가 통계조사를 하나 확인했는데 네. 조사 결과로만 보면 마치 안 하고 싶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인구 보건 복지 협회에서 조사한 2022년도 결과인데 연애하지 않는 비용이 비율이 어, 66% 정도였고요. 그 중에 70%는 자발적 비연애입니다. 음... 게다가 그들 중에 절반은 앞으로 아예 어, 굳이 누군가를 만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응답을 할 정도니까 이 결과만 보면 아 지금 2030 세대는 음.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가 없으면요 네. 이거 쉽게 하기 쉬운 아이게 그러니까 쉽게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자발적으로 아 자발적으로 비연애를 네.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 세대는 그냥 돈 없어도 네. 무대보로 연애도 하고 저저 저, 저, 이성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더 비용이 들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젊은이들이 뭐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구조가 네.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제가 들긴 들거든요. 그데 그렇죠. 그렇다면 네. 사랑은 본능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젊은 세대들이 그 본능을 거스르고 있는 건가요? 어 이게 이제 진화학에서 얘기하는 재생 재생산 본능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재생산 본능, 네, 번식 본능이라고 하는 것. 네. 예, 예. 사랑도 마찬가지죠. 본능이라는 게 맞는 말씀인데 핵심은 뭐냐면 음. 내가 사랑하고 그 열매를 맺는 과, 재생산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최재충 교수님도 언급을 한번 하셨었는데 그런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고 편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연, 자연스럽게 그걸 지연시키거나 음. 억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본능을 거스르는다기보다는 굉장히 현명한 호모사피엔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윗세대들 우리 같은 세대들 네.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만큼 풍족하지 않았는데도 또 연애도 하고 결혼 비율도 높았고 맞습니다. 자녀도 네. 많이 네. 아까 저는 그 교수님 그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덜컹한 게아 그렇다면 저렇게 연애도 안 하려 그러면 그렇다고 요즘 뭐 옛날처럼 맞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네. 그럼 결혼율이 떨어질 거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걱정은 되는데 자, 연애를 실제로 하는 것과 남의 연애를 보는 건 이제 다를 겁니다. 네 네. 예전에도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네. 책 보면서 연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laughs> 실제로. 근데 현실을 보면 또 다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연애를 보는 게 현실에서 내 관계를 좀 이렇게 풍족하게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긴 되나요 됩니다 네. 아, 되긴 돼요네 <laughs> 왜냐하면 예전처럼 이제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하기가 네.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연애, 연애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 상태를 본인이 살펴보고 네. 또 거기에다가 나 자신을 투영해보고 음...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애 프로그램 보다 보면 그게 마치 전부인처럼 전부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소수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정말 수많은 사례 중에 극히 일부. 음. 그러니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인간관계는 게다가 일반화한다는 게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아무리 리얼리티 쇼라고 하더라도 드라마가 아니라 리얼리티 쇼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게 내 현실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이거를 네네. 좀 저기 그 마음에 담아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남의 연애만 보고 만족하는 데에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심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 그럼요. 네. 아, 그래요? 연애에서 실패하면 그 상처가. <laughs> 그러니까요. 네. 어, 실패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요. 또 어찌 보면 연애 자체가 녹록하지 않은 세상이라서 더 그렇게 음. 부담을 느끼지 않나 싶고 네. 그러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준비가 되었다거나 혹은 본인 생각이 바뀌었을 때 실제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한 측면이 있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그러니까요. 스토킹이라던가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좀 안전한 만남을 추구하려고 음.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어,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건 그런 게또 산업이 되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김종근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솔로들 최종 선택이 궁금해서 자꾸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상대방 심리도 간접적이나마 느끼게 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네. 아마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그런 면들을 자꾸 보게 하는 걸 노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자, 지금부터가 정작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연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네. 비법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네. 잘 들으세요. 이게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laughs> 네. 어. 인간관계는 일반적인 법칙은 법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인지심리학 전공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존중과 배려입니다. 연애를 잘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보통 상대방과 연애를 시작할 때는요 자신의 감정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요동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고요. 네. 내가 좋은 만큼 상대방도 좋을 거라고 착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음. 그래서 내 감정의 흐름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감정 흐름도 살펴봐야 되는데. 아, 그 이렇게 배려하고 어루만져줘야 된다. 네, 네. 우리가 이런 걸 놓치기가 되게 쉽죠. 아, 그럼 우리 지금 김태웅 교수님의 말씀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연애를 잘하는 그 밑바탕이고 첫걸음이다. 자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좀 이따 적어 놓을 <laughs> 네. 거예요. 끝나고. 네. 자 그렇다면 뭐 우리가 뭐 나쁜 남자 뭐 이래가지고 네.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네. 좀 특수한 경우고 그게 일반적이진 않다는 말씀이네요 어, 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기질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원래 연애 잘하는 사람들의 기질 혹은 심리학적 특징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연애 잘하는 걸 누군가와 관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측면으로 보자면 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거기에 더해서 본인을 관리하는 자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자기 관리 능력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식하고 그걸 상대방과 조율하는 것까지 포함되고요 네. 다른 측면으로 만약에 연애를 잘한다는 걸 연애를 많이 하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외향적인 성격, 그렇죠. 그다음에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또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가서 리젝션, 거절 당하고 이런 것들을 네네.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시도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절 당하면 아 네. 저, 저 사람 다른 쪽으로 네네, 또 가는 네네. 거예요? 또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laughs> 모험심, 저저 네. t 라이라 그러나요. 저저 네. 시도. 자또 오래 연애를 안 하면 연애 세포가 죽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실제로 연애 세포가 죽나요? 연애 세포는 없습니다. 아 세포. <laughs> 네 그런 세포. 저 약간 없고요. 저기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네, 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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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나요? 어 연애를 오래 안 하시면은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네.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막 떨어집니다. 음.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감이 떨어진다는 아, 걸로 그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 뭐 연애를 잘하려면 배려와 존중 다 연결되는. 말씀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심리학자로서 이런 연애 프로그램 열풍 어떻게 보시는지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저는 이 연애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프로그램 보다 보면 흥행 때문에 과도하게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의 일부라고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현실과 동일하지 말라는 네. 말씀까지 듣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